학삼번 전부가 커요. 예, 지금 이 서류에 대비해서 이 수급자 면담이나 수급자 환경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점짜리 점수예요. 방문형 13번 급여제공 안내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자 보호자가 직원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범위하고 직원 대우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것도 4개니까 4개로 나눠서 보세요. 이게 글이 되게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게 지표 적용 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 계약 시점에 따라서 지표 적용 기간을 다르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2년 동안, 이제 2,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평가를 할 때,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급여 계약 시에 급여 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급여 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을 하고, 급여 계약서 부분을 받았다. 1, 2번을 같이 볼게요. 급여 계약서 부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급여 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이 180분을 하는데 신체는 몇 분, 인지는 몇 분, 이렇게 이제 그 실제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는 우리 어르신 그 세수하는 부분들을 몇 분을 도와드릴 거고, 너를 몇분 도와드릴 거고, 이게 어디 적혀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서 아시죠? 급여 제공 계획서에 적혀 있죠. 그리고 급여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상 서류상에서 사실 빠졌는데, 어차피 여기 보면은 그 유효한 급여 계약서 부분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약서, 그러니까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에는 급여 계약서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인권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팁들 같은 지침들, 탈수 예방 지침 이런 지침들을 같이 꽂아서 책자로 놓거나 아니면 실제 그 파일처리에다가 꽂아서 이제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표준약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비를 한번 쭉 해주셔야 돼요. 평가 받기 전에. 정비를 쭉 해주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 파트세요. 근데 이제 급여 계약 시 급여 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급여 계약서 부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장과 면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계약 때 급여 제공 설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면담에서 답이 나오려면 우리 어르신이 어떻게 180분 동안 어떻게 서비스 받는다라는 것을 그때그때 보호자 상담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2018년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이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호자랑 상담하게 되신다고 하면, 통화하게 되신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은 지금 정상적으로 180분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어떤 상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상담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면담에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상담에 중시를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잘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급여적인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 실제로 안내는 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그래도 이제 우기시는 그 수급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 3, 4번은 사실 같은 부분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어르신한테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모라든지, 옛날부터 왔던 가정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케어하는 분이다. 우리 다른 분을 케어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 농사 짓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우리 그 평가 지침 앞쪽에서부터 원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곳들은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잊어버릴 때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나 6개월 한 번씩은 우리 보호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문 요양의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 뒷장에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부터 인지 활동, 정서 지원, 가사 활동, 일상 지원인데요. 저렇게 업무 내용이 저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적혀 있죠. 우리 어르신은 이네 가지 중에서 신체 활동 지원은 몇 분, 인지는 몇 분, 정서 지원은 몇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요양이기 때문에 정서 지원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신체 활동 지원으로 60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 어르신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업무 범위를 그렇게 해주시고 부당 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거 가족이나 뭐 이런 그 명절 상차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특별한 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시죠? 예, 이미 그 교육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렇게 효 나눔이다. 효 나눔이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전문 인력이다. 그리고 수급자 상호 신뢰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이런 제도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예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예, 다 붙여놓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공단에서 홍보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찾는지 어려워하시니까 저희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팜플렛,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지침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어르신들한테 틀어주십시오. 예, 아예 그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자신감을 좀 가지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4등짜리 점수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번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내용을 급여 계약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급여 계획서에 있는 그 급여 범위에 대해서 어르신 그다음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실제 이제 그쪽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직원 대우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면담을 했을 때 바로 아, 예,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해주세요.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여러분 지금 10번과 13번 두개 합쳐서 8점이에요. 8점 깎이면 여러분 A가 B가 됩니다. B가 C가 되고요.